엄마 책 읽어주세요. 안녕 여러분. 오늘 꿈나라에서 만나볼 동화는 바로 호랑이와 곶감이에요. 그럼 인형들과 함께 꿈나라로 떠나볼까요? 추운 겨울날 산속에 사냥감이 없어 굶주리던 호랑이가 있었어요. 너무 배가 고팠던 호랑이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까지 내려오게 되었죠. 아이고 배고파. 마을에 있는 소라도 한 마리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마을을 어슬렁거리다가 외양간이 있는 집을 발견했어요. 옳거니 오늘은 저 집으로 가봐야지. 호랑이가 마당으로 들어와 외양간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으앙! 그 소리를 들은 호랑이는 문 앞으로 걸어갔죠. 아가, 이제 뚝해. 너 계속 이렇게 울면 곰한테 잡아가라고 한다. 곰? 으아악! 이렇게 계속 울면 호랑이가 와서 잡아갈지도 몰라. 호랑이? 으아악! 문 밖에서 이 소리를 듣던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온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쟤는 내가 무섭지도 않나? 그때 다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가, 곶감이다 곶감.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아기가 울음을 뚝 그치는 게 아니겠어요? 뭐? 곶감? 곶감이 누구길래 울음을 그치는 거야? 설마 나보다 더 무섭단 말이야? 잔뜩 겁을 먹은 호랑이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문에서 삐그덕 소리가 났어요. 깜짝 놀란 호랑이는 후다닥 외양간 안으로 몸을 숨겼지요. 호랑이가 캄캄한 외양간 안에서 숨죽이고 있던 그때 갑자기 호랑이의 등 위로 무언가가 휙 올라탔어요. 으아! 곶감이구나! 호랑이는 너무 무서워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것은 사실 곶감이 아니라 소를 훔치려고 외양간에 숨어있던 소도둑이었지요. 소도둑은 영문도 모른 채 호랑이 등에 매달려 있었어요. 동네 어귀를 벗어나 밝은 곳으로 나오자 소도둑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소가 아니라 호랑이잖아? 아이고, 큰일 났네. 소도둑은 벌벌 떨며 호랑이 등에 매달려 한참을 달려갔어요. 그러던 소도둑의 눈앞에 길가로 뻗은 나뭇가지가 보였죠. 옳거니 저걸 잡아야겠다. 나무에 가까워오자 소도둑은 있는 힘껏 뛰어올라 나뭇가지로 올라갔어요. 갑자기 등이 가벼워진 호랑이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휴, 드디어 곶감이 사라졌구나. 다시는 이 마을에 얼씬도 하지 말아야겠다. 그때 나뭇가지 위에 있던 소도둑은 생각했어요. 소 훔치려다가 이게 뭔 일이람?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지.